맞아. 이거 주말에는 남산도 간다. 이번에? 어. 이거 바닐라 루이보스 틴데 평이 되게 좋길래 한번 사봤어요. 남편이 아침에 티를 되게 열심히 먹어서 전에 샀던 트와인즈는 벌써 다 먹었더라고요. 여기저기 넣어서 먹으려고 연근도 사봤습니다. 양파랑 이건 두부면. 되게 유용하길래 냉동 브로콜리 사봤어요. 오늘 저녁 이거 먹어야지. 소고기 스키야키. 내일 저녁 할까? 바베큐 팬케이크. 요거는 애기 간식으로 이렇게 인절미 두 개 샀고 애기 오뎅 볶음 해주려고. 어? 요거 애기 반찬 소불고기도 사봤습니다. 잘했어. 엄마. 어? 오늘 다 쓸까 보나? 양이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눈 수술 후기는 여기가 아직도 붓기가 좀 덜 빠진 상태고 쌍꺼풀 라인으로 쬐었다고 하셨는데도 조금은 여기가 좀 더 두껍죠. 그리고 종양은 악성 종양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대로 보여. 코로나 다 나았어요. 애기는 자가격리가 끝났고 저는 아직 화요일까지 해요. 여기 주차장. 여기 주차장입니다. 여기 주차장이에요. 유튜브에 올리려고. 이거 유튜브에 올려봐. 바지 올리는데 향이 진짜 좋아요. 추천 추천. 한번 수강도 갔다 줘. 오늘 저녁은 마구마구 야채를 추가한 요 스키야키를 먹을 거예요.
그렇게 어른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까지 할 수 있어서. 먹이는 거야? 아우 이상하네. 아 어디 가서 바람 피우러. 목이랑 몸살기용 이런 거랑 증상 말씀 드리고 받은 약인데 굉장히 많죠? 이거 중에 조금 예뻐. 사실은 약간 분홍색 같은 건데 바르고 나면 조금 우가우가가 되는 것 같아. 뷰티 슬립도 되게 향이 좋아서 괜찮아요. 그리고 상온에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워시프 마스크팩입니다. 좀 식혔다.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이게 뭐냐면 초콜릿 묻은 거예요. 알겠어요? 초코 아이스크림이요. 알겠어요? 이렇게 갈릴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안녕. 안녕. 애기 소불고기 저녁 해줄 거예요. 냉동. 쉬하고 와. 너 수발이 때문에. 띠부띠부 가게놀이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밥가게도 있고 초밥가게를 열면 이렇게 디테일이 엄청 살아있답니다. 초밥들의 디테일까지. 그리고 왜 그렇게 보여줘? 어? 보여드릴게. 이거 너무 귀여우니까. 이건 햄버거 가게. 햄버거 가게도 이렇게 메뉴들도 있고 다 이렇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베이커리도 있어서 베이커리에도 이렇게 디테일 엄청나죠? 이거를 다 잘라서 손수 코팅을 한 다음에 애기랑 놀이하는 건데 이게 직접 자를 수 있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마트는 이거 진짜 자를 거 많았어요. 그리고 타르팩 가게도 있는데 짜잔 몇 개 가게가 더 남아가지고 지금 이거 하자고 또 밥 먹는 게 가져왔습니다. 그치? 이번에 뭐 한다고? 피자 가게. 이거 꼬냑 매콤 비빔이야? 이거 내가 뭐야? 이거는 떨어져서 또 쟁이는 현미 꼬냑밥. 저번에 너무 모자랐길래 연근차를 두 개나 샀습니다. 연근 먹는 거 되게 좋더라고요. 카레랑
요즘 양배추가 안 나오니까 아예 그냥 한 통을 샀습니다. 한 통 사도 금방 먹는 것 같아요. 이거 쭈꾸미도 보내려고 한번 사봤고, 이거 한돈 떡갈비 한번 사봤어요. 오늘의 칼리 정리를 해볼까요? 잘 못 받았어요. 저번에 생리도 기타 센 거 같아. 응, 그랬어. 또 똑같이 지난번이랑 똑같이 죽었대. 엉덩이 주사까지 맞았다만 여러 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안 좋은 건가 봐. 근데 괜찮아. 출혈 있더라도. 나 제가 영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아 요거 해볼까요? 40분짜리 여러분 이거 땀이에요. 오늘은 요가도 두 개 해볼 건데요. 일단 요거 처음에 하고, 요게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빈야사라서. 그리고 방금 골라봤는데 두 번째는 요거, 복잡한 머릿속을 깨끗이 비우는 요가. 요렇게 두 개 이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조금 늦게 켰거든요. 그래가지고 40분짜리 했는데 25분밖에 기록이 안 됐고, 여튼 145칼로리 완료됐고, 이제 요가를 해봅시다. 손 사선 방향 멀리 뻗어줍니다. 들이마시면서 가운데 내쉬면서.
각질 제거하는 팩인데요. 각질 제거만 해줘도 피부 되게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다 쓴 게 생각나서 두 개 재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너무너무 기다렸던 거. 거의 10년 만에 컨버스를 새로 샀었는데 이번에는 뮬 사봤어요. 애기 등원해주고 할 때 이제 컬크록스 그만 신어야지. 내일 저 자가격리 드디어 나갈 수 있거든요. 내일 바로 신고 나갈 거야. 한번 신어볼까요 지금? 반 사이즈 업했으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딱 맞거든요 완전. 그렇습니다. 완전 편할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요거 해보겠습니다. 팩하고 오늘 저녁은 회 배달시켰어요. 쇼미뇽블랑이랑 먹어야지. 나 회고 먹어? 엄마 껍데기 이것도 같이 먹어도 돼? 응, 그거 같이 먹어주는 거야. 어, 친구가 저 코로나 걸렸다고 하니까 갑자기 선물로 보내준 것 같아요. 이렇게 귀여운 파우치랑. 아, 요즘 이런 제품 많던데. 그래, 나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아로마 향이 나는 이렇게 롤링할 수 있는 여기에.
이건 그냥 니겐 니콜의 골찌가디건. 제가 이런 스타일을 또 되게 좋아하니까 한번 사봤습니다. 사실 아이보리 컬러가 더 사고 싶었는데 그건 이제 안 팔더라고요. 금액도 되게 괜찮았던 것 같은데 배송이 너무 느렸어요. 제 입고 때문인지 엄청 기다리다 받은 니트입니다. 타이탄의 도구들. 이거 무슨 책 같다. 이거 큰 글씨 책이라고 해서 대박. 진짜 글씨가 큰. 큰 글씨 책밖에 없길래 이걸 사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걸로 샀는데요. 글씨 크면 약간 좀 더 보는 게 쉬울 수도 있겠지? 이렇게 건강한 오트 두 박스를 보내주셨는데요. 이 케어엘 브랜드는 사실은 전문가들이 환자식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균형 잡힌 영양식이래요. 바쁜 직장인이나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아침 식사 대용으로 그리고 간식 대용으로 괜찮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왠지 이 환자분들을 위한 영양식으로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뭔가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침 식사 대용이나 아니면 식단할 때 이거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아기가 먹어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받아봤어요. 한번 오늘 저녁은 이걸로 간단하게 먹어볼까 하는데요. 어떤지 먹어볼까? 맛있다. 이거 한 팩에 단백질 함량이 8g이네요.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케어엘에서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5분을 선정해서 보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이거 먹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5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직장인분들도 계시고 또 회시생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식사 대용으로 하시기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구독자 이벤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더보기란에 써놓을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난 필리핀인데 티가 아니에요. 엄마, 방구는 뭐예요? 방구. 방구죠. 이거요? 저 일신색. 하늘을 나는 것. 응? 이거 아니고 너 같은데 여기. 포크. 안녕. 안녕. 저도 그 안 안에는 그. 오늘 진짜 제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는데 컨셉 대본 같은 게 좀 있는데 못 봐가지고 빨리 벼락치기 하고 그리고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건 트위드 자켓인데요. 트위드 자켓은 저도 아이보리랑 독특하게 그린 색깔이 있는데 핑크핑크한 거는 처음으로 사봤습니다. 여기가 자켓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많이 많이 팔린 그런 자켓이라고 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런 자켓 하나 있으면 휘뚜루마뚜루 입기 쉬우니까 제가 그 컷을 한 딱 봤는데 이렇게 접어가지고 입은 컷을 보니까 너무 예뻐서 진짜 상세 페이지 보지 않고 딱 보자마자 바로 질렀던 그 컬러가 바로 이 자켓이었어요. 활용도가 되게 높겠다 싶어서 주문한 블라우스인데 이렇게 퍼프가 벌룬으로 돼 있는 게 약간 특징인 그런 블라우스고, 그리고 이 블라우스의 특징은 바로 투웨이로 입을 수 있다는 점인데 이렇게 이거를 앞으로 입을 수도 있고 이 뒤쪽을 앞으로 입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매치하기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 블라우스도 담아봤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쪽에 앞트임이 있고 그리고 위쪽은 이렇게 떨어지는 비스티에입니다. 옛날에도 이런 까만색 비스티에 되게 잘 입었었는데 안에 뭘 이너로 입느냐에 따라서 되게 스타일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20대 초반에 샀던 거여가지고 굉장히 짧은 기장인데 이건 좀 롱한 기장이어가지고 더 잘 입어질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사봤습니다. 꽃 너무 이쁘다. 꽃나무 아닌데. 맞아. 이거 주말에는 남산 좀 갈까? 이번에? 어. 점심시간이신가봐요. 월요일날
강의가 대강당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무려 40명 정도가 실강으로 수강하신다고 하는데, 이 강의는 작년에도 진행했던 거긴 한데 그때는 줌으로 진행했어가지고 올해는 실제로 실강으로 진행한다고 하니까 어떤 강의에도 약간 떨리네요. 제가 진짜 이번 주에 아무것도 일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계속 생기는 이슈들이 있고 정기적으로 하는 일들도 있으니까 일을 아예 안 하는 거란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 급한 일부터 다 조금 처리를 했고 강의 준비도 조금 마쳤고, 요거 먹고서는, 역시 공복에 운동하는 것은 근손실을 유발하니까 요거 먹고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운동하고, 그리고 애기 데리러 갔다가 와인도 사오고 또 맛있는 저녁 만들어 먹을까 해요. 인스타에서 본 건데 양배추 러버는 오늘도 양배추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는 거야. 멋있게 생겼죠? 이것도 나파빌리 와인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크리미해. 사진 찍어서 못 먹고 유튜브에. 컬리에서 받았던 엽서이긴 한데 예뻐서 저희 집에도 붙여놨거든요. 이거 편지지 찾다가 이게 엽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다가 친구한테 편지 쓰려고 합니다.
빠진다. 아, 아이고.